물론 그 독일의 프레이 선수도 많이 연구했지만 그 선수가 정말 강자를 이기고 올라온 거라서 그 선수의 상승세가 아, 정말 무섭다라고 해야 되나? 오히려 그렇죠. 네, 딱 막상 잡으니까 정말 강하더라고요. 딱 잡아보면 알죠. 네. 그딱 찬스를 제가 잘 잡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선수가 따라가지 마. 딱 들어가시죠. 대치기 출발! 대치기 절반! 조광 준결승 진출! 조광 준결승 진출입니다. 스포츠 스포츠가 준비한 도쿄올림픽 감동 소환 프로젝트 올림픽 초대석. 유도 100kg급 은메달리스트 조구암 선수 만나고 있습니다. 리우 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때 좀 아쉽지 않았나요? 네, 일단 어차피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그때 제가 이제 큰 부상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상 관리를 제 못한 제 잘못이 이제 가장 크죠. 부상이 아니었다면 좀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번 올림픽을 준비할 때 정말 그 금메달만 바라보고 훈련한 게 아니라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부상이라든가 뭐 수면 그리고 식사 뭐 정말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게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죠. 부상을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사실 그 부상을 당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올림픽에서 메달 따고 오지 못해서 그큰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빨리 다음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림픽 갔다 오자마자 바로 수술을 했고요. 재활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복귀하자마자 정말 큰 국제대회에서 금메달로 이제 복귀전을 성공적으로 와우. 치러서 도쿄 그랜드슬램이라고 도쿄 그랜드슬램. 네. 맞아. 정말 큰 맞아. 시합인데요. 그 시합을 계기로 패배 아픔도 있고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된것 같아요. 이번 도쿄 올림픽은 1년 연기가 됐으니까 리우랑 비교하면 5년. 그때 5년 전이 24이었죠. 네. 자, 29이 됐어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제 전성기는 올해였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왜냐면 정말 운동 외적으로도 너무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을 했고요. 기술 자체에도 그때보다 더 자신감이 있었고, 상대방들이 저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그때랑 지금이랑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저를 지금도 좀더 까다로워하고 불편해하는 상대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합할 때 조금 편한 것도 있었지만, 올림픽은 또 힘들더라고요. 아닙니다. 아유, 이 올림픽에서 2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금, 은, 동 메달을 걸었다는 거, 그렇죠. 이거 정말 정말 대단한 겁니다. 원래 유도가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중량급에서는 조금 성적이 나오기 힘들거든요. 서양 선수들이 워낙 또 힘도 좋고 근력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다 약간 보니까 조금 그 저쪽 좀 서양 쪽. 서양 쪽에서도 약간 동유럽 쪽 예, 그렇죠. 네. 북유럽, 그런 슬라브계 선수들. 엄청 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번 메달이 88년도 88올림픽 때 조용철 선수 이후로 34년 만에 100kg급에서 나온 아, 정말로요. 메달이었다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메달이었죠. 저는 사실 100kg급이라고 해서 엄청 큰 분이 오시겠죠. 저도, 예. 예. 근데 이 스피드가 남다른 게 일단 이좀 약간 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단단한 단단한 느낌에다가, 이 예. 근육이 약간 응집돼서 맞아요. 100kg이 됐다? 남들보다 좀 약간 스피드적으로 좀 빠른가요, 본인이? 근데 일단 제가 같은 체급 선수들에 비해 신체가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선수들을 공략하려면 아무래도 빠른 스피드와 끈질긴 지구력 뭐 이런 게 바탕이 되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게 진짜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맞습니다. 상대방 이 도복만 잡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어버치기. 어버치기 당해보셨어요, 정현우 PD? 제가 그때 아버지한테 질때 어버치기 아, 당했어요. 당하셨구나. 저는 예전에 그 학생들이랑 하는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 진행할 때 아하. 유도 꿈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버치기가 특기래. 고등학생이 네네. 해봐라 했거든요. 네. 녹화가 1시간 중단됐습니다. 아, 왜요? 기절해서. 진짜로? 결승까지 가는 길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현우 PD 네. 그 예선부터 쭉몇번 경기를 치르죠? 16강, 원래 이제 32강도 있지만, 조거범 선수는 시드를 받아서 16강 전에 직행을 했고요. 네. 16강 전에서는 세르비아의 쿠코치를 이기고 8강에 진출했고, 8강에서 이제 만났던 선수가 프레이 칼 리차드라는 선수인데, 원래 이제 이 체급의 강자 중에 한 명인 코레를 꺾고 올라온 선수였죠. 그래서 이 선수를 띄어치기 기술로, 저는 처음에 찾아보면서 띄어치기인데 잘못 쓴줄 알았더니, 띄어치기가 맞더라고요. 띄어치기요. 네네. 굉장히 화려한 기술을 써가지고 이제 진출을 했고, 편집. 4강전에서는 이제 세계 2위인
포르투갈의 폰세카 선수를 업어치기 절반으로 이긴 다음에 결승에서 울프 선수와의 경기 끝에 이제 은메달을 따냈죠. 쭉 16강부터 결승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좀 어떠세요? 아직도 그날의 뭔가 느낌이 그날이 생일이었죠 아마. 생일 전날이었어요. 생일 전날 맞아요. 근데 사실 뭐 생일 전날이라는 거는 신경 쓰지 않고 경기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올림픽이 정말 쉬운 상대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코렐 선수를 정말 열심히 연구했거든요. 아, 그진 그. 근데 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물론 그 독일의 프레이 선수도 많이 연구했지만 네네. 그 선수가 정말 강자를 이기고 올라온 거라서 그 선수의 상승세가 아... 정말 무섭다라고 해야 되나? 오히려 그렇죠. 네, 딱 막상 잡으니까 정말 강하더라고요. 딱 잡아보면 알죠. 네. 어려운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8강전에서 조금 삐끗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나요? 뭐 운이 많이 따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딱 찬스를 제가 잘 잡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선수가 따라가죠. 안 돼. 딱 들어가시죠. 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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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조광 준결승 진출. 조광 준결승 진출입니다. 좋아요. 지금 조광 선수 정말 잘 노렸고요. 저 상태에서 놔줘버릴 수도 있.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유도랑 좀 많이 이 룰이 바뀐 것 같아요. 이번에 시간도 효과도 없어지고 유효도 없어지고 맞습니다. 시간도 바뀌었고. 골든 스코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막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그러니까요. 선수들 어떤가요? 일단 골든 스코어에 딱 가게 되면 엄청 난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죠. 왜냐하면 그렇죠. 공격도 함부로 못해요. 대치기 당해서 맞아요. 점수가 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요. 골든스코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골든스코어를 정말 많이 간 거예요. 특히 이번 올림픽에 제가 생각하기엔 한 80% 이상의 경기가 골든스코어를 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럼 여기서 네네. 사적인 질문입니다. 네. 골든스코어라는 제도가 생겨서 좋다 나쁘다.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유도 스타일 자체가 약간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고 질리게 만들고 체력전. 네, 그 조금 상대가 이제 포기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공격을 하는 스타일인데요. 연장전 가면 그런 나만의 시간이 맞아요. 오죠. 네. 일부러 골든 스코어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경기 운영을 하면서 네. 수비적으로 가져가다가 근데 그거는 조구함 선수처럼 체력이 좋은 선수는 그렇죠. 본인 좋아하겠지만 보통 선수들은 굉장히 이게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안창림 선수도 이번에 계속 골든스코어 경기 하다가 체력적으로 이제 좀 지치다 보니까 결국 동메달을 따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조구함 선수의 장점이 운이 좀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제도가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변경이 되는 것도. 이번에 조구함 선수 진가는 전 4강전이라고 봅니다. 감히. 그렇죠. 세계 랭킹 2위랑 붙었으니. 폰세카 선수. 근데 그때 손에 좀 폰세카 선수 이상이 있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폰세카 선수 왼손에 쥐가 났고요. 맞아요. 근데 원래 경기 중에 쥐가 많이 나요. 예선전에서 쌓인 그 피로감이 그 이제 중결승 결승전에 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선수들도. 근데 이제 폰세카 선수가 그 중결승 날에 손에 쥐가 났는데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저는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킬 줄 알았는데 계속 진행시키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시간이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상대 손에 쥐가 나고 있는데 가서 하는 건 제 상식에서는 무도정신으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조광 선수가 왼손을 계속 집요하게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오히려 그쪽을 안 공격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왜냐하면은 이 올림픽이란 무대가 사실은 좀 이기적이어도 되잖아요. 5년을 기다렸는데 그런데 그 5년을 기다린 그 이기적이어도 될 시간이고 무대였는데 그 와중에도 무도인의 정신을 보여줬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경기 끝나고 나서 크게 한참을 포옹하고 있더라고요. 완전하게 다 나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걱정을 좀 했는데요. 대한민국 유도 네. 100kg급 정말 어려운 종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체급에서 조구함. 네. 네. 아, 또 이렇게 스포츠맨십을 나누는 이런 또 우정도 멋지네요. 조구함. 그렇습니다. 조구함 선수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 남자 대 남자로 이렇게 다 포옹하고 있는데 그때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그 당시 원래 좀 친분이 폰세카 선수랑 아는 사이이긴 했죠. 경기 경험도 많았고요. 전적도 그렇죠. 많았고요. 네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폰세카 선수가 저보다 조금 더 작아요. 한 1cm, 2cm. 맞아요. 그렇게 체격 크진 않더라고요. 그런 선수가 저랑 폰세카 딱 두 명이에요. 제 체급.
약간 동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네, 같은 기술이고 또 제가 좋아하는 기술을 되게 화려하게 사용하는 선수라서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또 외국 전지훈련 이런 데 가면 연습도 같이 하고 친하게 지내는 선수입니다. 뭐, 나이대가 비슷한가요? 똑같아요. 친구예요. 아, 친구예요. 네. 결승전은 사실 뭐 압권 중에 압권 아니었습니까? 골든 스코어까지 다 합치면은 9분 35초. 9분 35초. 네네. 9분 35초 경기가 끌기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 아닙니까? 네, 저도 경기 딱 끝나고 시계를 봤는데 저만큼이나 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긴 그렇죠. 시간 동안 경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만큼 시합에 엄청 집중을 했고 정말 사력을 다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죠. 지금도 뭐 아쉬움이 남나요? 아, 솔직히 아쉬움은 있죠. 근데 후회는 없고요. 울프 선수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저한테 졌던 전적이 있거든요. 2019년에. 근데 그거에 대한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나왔고 정말 노련하게 경기를 했어요. 네. 보통 이 선수들이 처음에 딱 경기 시작해서 도복 잡아보면은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기 후에 조구함 선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잡아본 상대 중에 가장 강했다. 골든 스코어에 들어가서도 업어치기 시도를 계속 하더라고요. 전 봤어요. 저는 실시간으로 처음부터까지 다 봤는데 사실 사람이 딱 그 상황 급박한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자신이 제일 잘하고 자신 있어 하는 거를 결국은 하게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술이기도 하고 자신 있어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조금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기술을 조금 섞어서 했더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전 사실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아서 뜨니까 조구함 선수가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그때 마지막에 어떤 기술로 넘어진 거죠? 울프 선수가 계속 허벅다리 기술을 시도하다가 정말 노련하게도 딱 반대 방향으로 넘기는 안다리 기술을 사용해서 정말 뭐 깔끔하게 넘어갔죠. 네. 그 순간 그 중심 잃은 건가요? 넘어가는 순간에 눈 생각이 들잖아요. 딱 걸렸다. 네. 한참을 누워 계셨는데 그 날아가는 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길었어요. 아 그렇죠? 진짜요? 네. 진짜 슬로우 모션처럼 안다리 딱 걸리는 순간부터 누울 때까지. 그렇죠. 우와. 네. 누워서도 진짜 끝난 건가 싶을 수 있고. 네. 무도관 하늘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거기는 뭐 일본 유도의 심장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서 결승전을 하니까. 그것도 일본 선수랑. 일본 선수랑 한일전으로 하니까 야, 이거 한판승으로 이겨버리면 진짜 애국가에 나오는 거죠, 이제. 저도 그 무도관이라는 곳에서 일본 선수랑 결승에서 만나길 정말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상상하고 꿈꿨던 꿈꿔왔어요. 그 순간 정말 저도 이기고 싶고 그렇죠. 금메달을 갖고 싶고 일본 선수를 이기고 싶었죠. 근데 울프 선수의 딱 눈을 마주쳤는데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겼더라도 난 저거보다 더 좋아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좀 축하해주고 싶었고 강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게 돼서 그런 행동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야, 은메달의 의미는? 파리올림픽을 도전해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리올림픽 3년 후인가요? 네. 그때 금메달 도전하실 계획입니까? 네. 사실 도쿄에서 금메달 땄다면 제가 운동을 계속 하고 싶어 했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했고 그럴 수 있죠. 또 리우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던 게 이번 도쿄올림픽을 정말 절실하게 준비했던 그런 동기부여가 됐었고 또 이번 은메달이 그거랑 비슷하게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는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들으니까 아직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조구함 선수 응원하고 나라를 구한 조구함 선수 박수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뭐 방송을 통해서 감사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제가 선수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번 올림픽에서 받은 그 사랑과 관심이 너무 커서 진짜 이런 관심을 또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했고요. 특히 코로나 사태로 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데 특히 제 소속 회사인 KH그룹 배상윤 회장님께서 올림픽만 정말 열심히 준비할 수 있게 엄청난 후원을 해주셨어요. 네. 덕분에 제가 올림픽에 좋은 결과도 있었고 또 제가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앞으로 좀 더 발전된 선수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듣고 계시는 청취자들 대표에서 네.
정현우 PD가 조감 선수에게 한마디 남겨주시죠. 사실 이번 올림픽에 비해서 굉장히 운이 좀 많이 따랐었잖아요. 근데 저는 최고들이 모이는 무대에서는 실력들은 다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말 간절하게 운이 따라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감 선수가 실력은 잘 파리 때 준비해올 테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 더 많은 운이 따라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전 국민 모두가 그렇죠. 하나로 한 마음이면 또 압니까? 그 세상의 기운이 맞습니다. 운을 줄지요. 3년 후 파리올림픽을 앞두고도 꼭 다시 뵙길 바라면서 품격 매너의 유도맨 도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조구함 선수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정현호 스포츠 PD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